소리의 정체는 바로 누군가의 피아노 연주였다. 직접 치시는 거예요? 아니 대체 왜 이곳에서? 게다가 각시탈까지?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저 말씀 잠깐 여쭤볼게요.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. 아무도 안 듣잖아요 지금. 근데 왜 여기서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? 이거 아무도 없어서 치는 거예요 지금. 나 홀로 피아노 연습 중? 근데 가면은 왜 쓰셨어요? 아, 지금 사연이 있습니다. 더 물을 세라. 가세요? 지금 가야 돼요.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남자. 그는 피아노를 들고 또 어디로 가는 걸까? 다음 날 수소문 끝에 남자가 자주 나타난다는 거리를 찾았다.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를 따라간 곳에 그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각시타를 쓴 모습. 남자는 독특한 차림새와 범상치 않은 연주 기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다. 각시탈은 그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인 걸까? 연주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. 아니 얼굴에 뭐 무슨 비밀이 있을 것 같아. 장애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. 그 사이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급히 이동하는 남자. 어디 가세요? 물건 받으러. 물건 받으러요? 네.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? 저희 사무실로. 사무실이요? 네, 예, 예, 빨리 가야 돼. 아니 돈을 하나만 그냥 막 가는 거예요? 아 지금 생업이 달려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죠 저는. 아 그럼 연주는 취미로. 이번에도 놓칠세라 따라 나선 길. 이게 생업인가본데요? 그의 아니, 생업이라는 일은 바로 우유 배달이었다.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나르는 순간에도 갑갑한 각시탈을 벗지 않는 남자. 잠시만, 선생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아 지금 늦었어요. 지금 관객들이 기다려요. 잠깐만 얘기 좀 해요. 잠깐만. 얼굴을 왜 가리시는 거예요? 아 사연이 있어요. 사연이 있어요? 아 빨리 늦었는데. 우리 얼굴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.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아, 그럼 딱 잠깐. 네. 보여주실 거예요? 야, 드디어 공개되는 남자의 얼굴은. 그죠? 동네 오빠 스타일. 아, 잘생기셨네요. 잘생기셨네. 공연을 하세요? 어머. 아니 왜 가리세요? 잘생긴 나중에 얘기해줄게. 지금 관객분들이 기다리니까. 신남이신데. 네. 잠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기다리고 있을 관객들에게로 급히 달려가는 우열 씨. 그런데 네, 사연이 더 공연장에 도착하자 다시 또 각시탈 차림. 우유 배달부와 각시탈 피아노맨을 오가는 그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?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연주에도 사람들은 자리를 떠날 줄 몰랐는데. 사람들의 발길을 붙드는 건 가슴을 울리는 피아노 실력도 한몫하는 듯했다. 편안해지잖아요. 잘 보이시나? 열렬한 환호와 함께 연주가 끝나고. 너무 추워. 너무 좋다. 옛날 그 생각나. 왠지 마음에 치유가 되는 듯한 그런 연주였어요. 지금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갔다가 또 와서 보고.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후 그제서야 각시탈을 벗는 우열 씨. 그런데 첫 마디가. 어떤가요 사람들 반응이? 사람들 반응 좋아요 되게. 아 그래요? 그럼 여태까지 공연하면서 그런 사람들 반응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? 그러니까 저는 제 열 손가락이 다 안 보이고요. 악보도 다 안 보이고 건반도 다 한눈에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악보 보고 열 손가락으로 건반 연주하는 것도 벅찹니다 사실은. 가면을 벗으면 네.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도대체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탈을 쓰는 걸까? 저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? 제작진이 직접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데. 작잖아요. 와 이게 안 보이네. 박초기야. 어머. 게다가 아, 이 원근감도 없네. 어쨌든 악보를 넘기는데 허공에서 손만 휘저을 때가 있어요. 아, 진짜네. 어머나. 아, 그런데 왜. 참. 야, 이게 보기보다 되게 힘든 거네. 아, 이게 눈이 너무 작죠. 탈을 쓴 지 2분쯤 지나자. 미리 와.
아우 답답해. 일은 오는데.